안녕하세요, 깔티입니다. 꽁사육장에 들어왔습니다. 꽁사육장에 들어왔더니 저기 보시는 청둥오리 세 마리가 아주 격하게 손을 꽥꽥 소리 질러가면서 저를 반기네요. 별로 안 친한데, 오오오, 왜 그러지? 이야, 드디어 장기가 반항을 하는 건가요? 청둥오리 녀석 뭐라고 소리를 지를까요? 쪼매난 게 덤빈다고? 그러지 않을까요? 쟤네들은 뭐 하는 걸까요? 저렇게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할까요? 동물들의 언어를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저도 그에 맞게 바꿔줄 텐데. 요즘은 가끔씩 영상을 찍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찍히진 않지만 찍히진 않아요. 순간순간 이렇게 일어나는데, 장끼들이 요즘은 청둥오리하고 기러기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웃기죠? 근 합사한 지 두 달이 가까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기러기나 청둥오리가 근처에 있으면 접근을 못했어요. 그리고 청둥오리나 기러기가 근처에 가면 도망가기 바빴는데, 요즘 들어서 반격하는 모습이 조금 많이 제 눈에 띕니다. 아쉽게도 카메라에 담지는 못했는데 가끔씩 날아서 콕 찍고 도망가고 콕 찍고 도망가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뒤뚱뒤뚱 가르니까 쫓아가지는 못해요. 그냥 뻥하게 쳐다만 보고, 또 꽁은 조용히 밥 먹는 척 하다가 다시 한번 콕 찍고 가고 그럽니다. 아주 큰 발전이 이루어진 거죠. 처음에 한 두 달 전쯤에 이렇게 머스코비 오리하고 청둥오리를 합사를 했는데, 그때는 얘네들이 좀 작았어요. 이렇게 덩치는 지금은 커 보이는데 그때는 좀 덩치가 꽤 작았어요. 그래서 저런 작은 녀석을 넣어놓으면 뭐 꽁이 오히려 공격을 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그런데 넣었을 당시에도 뭐 꽁들이 피했고, 이제 덩치가 어느 정도 커진 이 상황에도 당연히 꽁들은 피하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개 중에 덩치가 조금 큰 녀석, 머리가 좀 굵은 진 녀석이라고 해야 되죠. 한 2, 3년 된 녀석들은 한 번씩 콕콕 찌르고 가긴 갑니다. 자, 보시면 어쭈, 얘들 둘이서 어디 갈까요? 적진호 앞으로 공격하러 가는 거니 눈치를 딱 보고 있습니다. 마주 보고 있습니다. 어떤 놈을 괴롭힐까 라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군요, 사료 먹으러 온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렇게 물 이렇게 주지 마시고 니프를 달아서 물을 공급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러는데, 니프를 달면 좀 편해요. 편하긴 편해요. 자동 급수 시설을 해놓으면 편하긴 편한데 저희 농장이랑 좀 안 맞아요. 뭐가 안 맞냐, 저희 농장 자체가 산골짜기에 있고 저희는 이렇게 물 시설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저희 물을 공급하냐면 굉장히 큰 주름관 있죠. 1.5m 짜리 주름관을 3m 땅에 박아놨습니다. 물기가 있는 그쪽에 그 물이 이렇게 서서히 스며들고 그 주름관에 차면 그 물을 수중 펌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물을 땡기는 그런 식입니다. 저희 농장은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그 닭사육장에 니프를 하고 자동 급수 시설하고 물 시설을 해놨는데, 물 쪽에 이렇게 니플 같은 걸 딱 해놓으면 이렇게 지하 땅에서 나온 흙탕물하고 이런 게 같이 딸려 들어오다 보니까 잘 막혀요. 잘 막히고요. 그리고 겨울 되면요, 얼어버려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이 그러겠죠. 그럼 물통에다가 그 뭐 온도계 그 뭐라 그러죠? 발열 그 기구 있잖아요. 어항에 넣는 그 온도계. 그 온도계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넣어 놓으면 또 물이 따뜻해지지 않냐. 그만큼까지 해서 제가 그 여기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100여 마리의 닭과
기러기랑 꽁이랑 이런 걸 키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꽁이 굉장히 예민하다 보니까 좀 닭장하고 좀 떨어져 있고 다 떨어져 있어요. 기러기장 따로 있고 꽁장 따로 있고 닭장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 설치하기도 애매하고 결론적으로 니플을 하게 되면 잘 막힌다. 두 번째는 겨울에는 언다. 얼어서 동파되는 경우가 많다. 그거예요. 뭐 저도 그걸 많이 생각해봤죠. 뭐 아침마다 와서 제가 출근하기 전에 아침 일찍 와서 사료를 주고 이렇게 출근하고 이런 식인데 그걸 달면 저도 편하죠. 하지만 제가 그걸 안다는 이유는 뭐 동파되거나 막히거나 이런 것도 이유 중에 하나지만은 농장을 운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한번 정도는 꼭 오자. 이 동물들뿐만 아니라 내 농장에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씩은 둘러보자 싶어서 애들 밥도 줄겸 농장도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온답니다. 뭐 그런 이유로 뭐 그렇게 급수시설이나 자동 뭐 이런 시설 안 합니다. 어차피 하루에 한번 오고 얘네들 건강 상태도 한 번씩 살펴보고 그러기 때문에 굳이 저한텐 필요성이 없어서 설치를 안 하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만큼 많은 동물들을 키우면서 그런 시술도 안 했냐고. 하도 댓글을 많이 다시네요. 저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직도 닭장 쪽 한쪽에는 설치가 돼 있는데요. 막혀갖고 아예 안 나와요. 보면 신경질 나요. 돈은 돈대로 주고, 설비한다고 시간도 꽤 걸렸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물론 뭐, 저희 집보다 환경이 좋게, 닭장이랑 꽁장이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신 분들은 해도 되겠지만, 저희 같이 산속에 있는 꽁장이나 뭐 이런 데는 뭐 굳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얘네들을 한 번씩 봐야지 제가 일할 때 손에 잡힌답니다. 왜냐하면요, 제 옛날에 한 며칠 동안에 그 사료통도 20개짜리 한 번에 다 부어 넣는 사료통 있잖아요. 그것도 구입해서 이렇게 막 놔두고 한 2, 3일 만에 한 번씩 오고 이랬거든요. 급수시설하고. 2, 3일 만에 한 번씩 오고 막 그렇다 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뭐 사료도 많고 넉넉하고 물도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괜찮겠다 싶었는데 한 3일 지나고 오니까 닭들이 다 죽어 있어요. 닭들이. 뭐가 들어왔는지 뭐 주위 어른들 얘기 들으니까 쪽제비는 아니고 너구리가 들어왔다. 너구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닭들 제가 열몇 마리가 죽었는데 다 죽어요. 그 사육장에 있는 뭐 움직이는 동물들은 다 죽습니다. 너구리가 들어오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너구리는 고기를 안 먹어요. 고기는 안 먹습니다. 고기는 안 먹고 뭘 먹냐? 닭 내장들을 싹다 먹었어요. 그때 제 기억에 10마리인가 12마리인가 그러는데 다 죽었고 내장은 싹 비웠어요. 너구리입니다. 여러분들 뭐 쪽제비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런데 너구리예요. 그렇게 한 번에 10대마리씩 죽이는 건100% 너구리니까요. 어쨌건 뭐 제가 이렇게 2, 3일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닭장을 습격을 한번 심하게 당하고 나서 그 뒷정리한다고 좀 힘든 기억이 있고 그리고 동물을 키우다 보면 조금 부지런해져야 된다는 생각도 가져요.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와서 밥을 주고 이 녀석들 건강 상태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꽁사육장 뺑 둘러보고 혹시 뭐 시설에 문제가 있지 않냐, 뚫린 데가 없냐, 뭐 이런 것도 살펴보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사육을 해요. 뭐 니플을 달면 편한 건 없지 않아 있어요. 자기 여건에 맞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공사육장에 들어와서 쉴데 없는 얘기, 아주 쉴데 없는 얘기만 실컷 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할 얘기가 다 소진됐어요. 머릿속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힘찬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갈퇴였습니다.